이번 시간에는 청운경찰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청운경찰을 규율하는 일반법입니다. 그리고 이 청운경찰법에는 어떤 규정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청운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있고요. 그 시행령으로 또 위임을 받은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모두 다 공부해야 여러분들이 청운경찰법을 다 이해를 한 것이고요. 자, 시행령은, 이것은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이것은요, 우리가 부령이라고 합니다. 부령. 자, 여기서는 아마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있겠죠. 부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요세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청운경찰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청운경찰법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1962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청운경찰 제도의 도입 배경. 자, 자신의 직장은 스스로 지킨다. 자, 이게 자위. 자, 자위란 말은 스스로 방위한다. 자, 이걸 자위라고 하죠. 그리고 방범이란 말은 범죄를 방어한다, 범죄를 예방한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2년, 청운경찰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청운경찰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경찰 제도가 그 국가경찰이 하던 일을 일부를 청운경찰이 담당하게 되면서 민간경비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요. 자, 이 청운경찰 관련 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운경찰법이 있죠. 자, 청운경찰법, 이게 법 조문이 12개까지 있습니다. 그죠? 전문 12조라고 돼 있죠. 12개의 법하고, 자, 부칙. 자, 부칙이란 말은 뭐냐면 경과 규정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법이 개정됐을 때 옛날 법하고 지금 법 중에서 어느 법이 적용된다라고 미리 정해놓는 것을 부칙이라고 하는데, 이 부칙 규정이 있고요. 자, 그러면 청운경찰법의 그 12개 조문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조는 이 법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조는요, 자, 우리 이 법에 쓰이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3조는 직무 규정입니다. 그리고 4조는 배치. 그리고 5조는 임용. 그리고 5조에 이는 징계. 6조는 청원경찰 경비. 7조는 보상금. 7조에 이는 퇴직금. 8조는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9조의 3은 감독. 9조의 4 쟁행위 금지. 자, 그래서 우리 청운경찰은 쟁행위를 할수 없어요. 파업을 할수 없고, 파업을 했다가는 이제 처벌됩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금지. 그렇죠. 그리고 청운경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그리고 권한의 위임. 자, 위임이란 말은 권한의 일부를 이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사에 반한 면직이 안 된다. 그렇죠.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라는 말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면직이 금지된다. 아주 잘 아시네요. 자, 면직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배치 폐지, 그리고 당연 퇴직 조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휴직, 명예 퇴직, 벌칙과 과태료가 총 1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